네,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관련한 이슈 좀 들어볼까요? 주목한 이유도 들어보고요. 네. 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보복 소비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개선세 기대감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삼성전자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좀 돈을 쓰지 못했다면은 오히려 좀 IT 기기라든지 또 다른 뭐 소비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제품 출시가 이어진다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렇다면은 이 부품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동안에는 한번 좀 개선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 공장이 정상 가동화가 되고 있고 또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설비 가동을 늘리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이전 그 수준으로 만약에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따른 다시금 또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부터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을 때 보는 것보다도 서서히 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품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회복 단계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관련주들의 경우가 물론 뭐 주가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급등한다든지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서서히는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관련주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진하다가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은 완만하게 U자형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 들이 그동안에 좀 주가로서 힘든 모습 보였지만은 이제부터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참의 상승을 보이고 난 뒤에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은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이 이어진다면은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고려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수요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워낙 바닥권에서 노려보는 그 종목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 탄력을 받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또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반등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우리 종목을 좀 주목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안에서 최선호주는 SAT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제조와 관련해서 뭐 타이커팅 제품과 인쇄용 필름을 사용을 하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동통신사 중계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G 사업 확대로 인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SAT의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 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새롭게 2차 전지 소재 개발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AT 일봉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 이평선도 정별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속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진 종목들이 요즘에 유독 강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만 계속 움직여진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SA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3,100원에서 3,2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3,5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